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된 방안이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에 더 큰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는 반대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선 경찰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찰국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인사 제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위원들의 임명, 경찰위원회 각종 의안을 회부하고 뭐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경찰 관련 법령이나 규정 같은 거를 만들고 개정하고 그럴 때 다 경찰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무회의에 가서 다 제가 하는 일들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병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또 경무관이 몇 명입니까? 경무관 이상만은 130명으로 될 겁니다. 총병까지 한 몇백 명이죠. 그 몇백 명이 되는 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사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일체 관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제청권, 제대로 된 제청권,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여러분들의 명운과 인사를 주물럭거리지 않도록 제가 직접 다 챙기겠다는 겁니다. 경찰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입니다.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과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까?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청권이란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임명권에 대해서 견제 역할도 있지만 보완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의 그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추천 단계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경찰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추천처럼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청권은 제청권 성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60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명동성당 앞 광장에서 경찰관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경찰에 장악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안부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합니다.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인사란 얼마나 큰 의미일까? 인사가 안 중요한 조직은 없지만 경찰은 그 계급 구조가 압정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정. 하위 계급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고 상위 계급이 갑자기 그 청탑형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압정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에 계급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승진을 못하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 승진 문제에 경찰은 거의 자신의 모든 걸 걸다시피 하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 대상인 한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에서 총경 그 윗줄의 모든 승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같은 경우에도 정권에 유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하라고 할 거고 뭐 불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사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경찰들이 알아서 지지될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민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 꽤 있다거나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훌륭한 발상입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제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도 특공대 투입을 검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금도 벌써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왜 치안이 업무가 없는데 이렇게 치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느냐라고 비판이라도 할 수 있지 이제 경찰국이 설립이 되고 치안 규칙이 생기게 되면 본인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지휘를 한다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개입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위에서 들었던 말은 이게 제가 되겠어?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되겠어?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수사 대충하고 덮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인 장관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공권력에 장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 부당 개입이 대단히 쉽다. 특진을 시켜준다, 이걸 준다, 뭔가를 조건을 걸면은 그게 무리를 꼭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고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이 걸려가진 경찰이 성과를 내고 뭔가 만들어내려 하면은 누가 대상자가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당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쌍용자동차 폭력 진압.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격해 사망케 한 사건. 송전탑 반대 농성을 하던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임철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거는 할매들이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는 지키는 사람도 많고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다 남한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옷 옷을 갈라끄고 굴로 파가지고 들어앉아 있어서 설마다 이래 있으면 남자들이 문구사 내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줄로 가지고 전부 연결해가 묶어가지고 허리칸 다 묶어가 그래 있었는데 카트기 가지고 그 전부 다 자르고 전부 알몸인 여자들로 다 경찰들이 다 끌어냈어요 그거를. 그게 경찰들이 할 일이가. 용산에서는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에게 단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충현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희가 범죄자였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범죄자도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살던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이 귀기울임이 없이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를 그것도 만 24시간 만에 투입해서 그렇게 무고한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양정환 PD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윤하명 변호사. 경찰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인권침해 사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느낀 게 있다면 그 이런 점이죠. 그 이들 사건에서 경찰이 그 대규모적으로 경찰력을 그 군대 작전 얻듯이 행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구나. 그 결과가 그런 걸 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셈이죠. 경찰국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선 그 우리나라의 경찰의 흑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과 경찰이 밀착됐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불가근 불가원의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해야 경찰력이 그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사되지 않을까 하는 게. 뚝은 조그만 구멍에서 뚝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87년도에 누가 고문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용산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현장의 경찰관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여기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할 문제인 거예요. 그럼 60민주항쟁으로 얻은 또 중요한 성과는 경찰이에요, 이거.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수 있게끔 구조화, 제도화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 성과가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럼 이걸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거 도로 빼고 환원시켜버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저기 반대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경찰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과연 시민들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경찰국 문제는 단 4일 동안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경찰국 설치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될 거라는 비판 속에서 31년 만에 경찰국은 부활했습니다. 경찰국 출범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통제와 관련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미 제시돼 있지만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경찰국 시행령 통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민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체계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통일교회 내부 상황을 잘 아시거나 종교활동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